여러분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아주 즐겨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블링블링 주얼리 아이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잘 끼고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약간 요즘 나 이런 거 착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요즘 반지에 빠졌어요. 요즘 그 링이 유행이긴 하잖아요. 몇 년 전엔 약간 귀걸이가 유행이었고 얼마 전엔 또 목걸이가 유행이었다가 요즘엔 다시 링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요즘 착용하고 있는 링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링은 전체적으로 골드 재질로 되어 있고 약간 자개 느낌이 아주 플랫한 타원형 원석이 중앙에서 또 아주 큰 사이즈로 빛을 발하고 있는 링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박싱하기도 했었던 주얼리 브랜드 안나루이사의 반지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 조일 수도 있는 이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프리사이즈로 착용할 수 있는 반지고요. 저는 지금 얘를 살짝 중지나 약지에 끼려고 약간 조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링 같은 경우에는 좀 옷을 심플하게 입는 날 주얼리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중앙에다가 얘를 딱 착용하면은 되게 고급스럽고 포인트를 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사실 저번에도 안나루이사랑 한번 영상을 만들긴 했었는데 이번에 또 안나루이사 주얼리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39달러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까지 가격대도 다양한데 괜찮은 퀄리티의 좀 약간 골드 주얼리가 좀 많아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해외 사이트잖아요. 사실 저는 옛날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렇게 해외 배송이 빨리 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주문 넣고 진짜 무슨 국내 배송보다 빨라 DHL로 오거든요. 진짜 미국 본사인가? 미국 본사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3일 걸렸어요. 3일. 뭐냐고. 그리고 현재 안나루이사에서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날짜로 11월 23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제가 더보기란에 제 전용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제 전용 링크를 타고 안나루이사 사이트에 가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한정된 찬스로 득템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혹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 안나루이사 주얼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득템을 할 수 있다는 점. 제가 무엇보다도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해외 배송인데 너무 빨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외 배송도. 그리고 두 번째, 얘도 요즘에 아주 잘 착용하고 있는 링인데요. 얘는 너무 약간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말발굽 같기도 하고 저는 얘를 주로 이렇게 약간 검지에 끼려고 구매를 했는데 얘도 약간 이렇게 조이고 넓히고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해서 호수를 굳이 알지 않아도 프리사이즈로 착용할 수 있는 반지입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착용하는 반지인데요. 제가 이 반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뭐냐면 이 뒤에 링 라인 있잖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딱 링을 쳤을 때 이 링 라인이 안 보여서 그냥 동그란 구형의 오브제 두 개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손가락에 약간 댕글댕글 달려 있는 느낌? 이런 느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골랐거든요. 약간 이렇게 멀리서 보면 되게 굉장히 그냥 그냥 맨손에 두가 되게 동동 손가락 위에 떠있는 느낌이에요. 고급스러운 오브제 두를 그냥 손가락 위에 박아놓은 느낌? 그런 게 너무 독특하고 예뻐가지고 얘도 골랐습니다. 사실 쟤보다는 얘가 조금 더 옷에도 매치하기 무난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자주 끼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제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박스도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짜잔! 다니엘 웰링턴. 짜잔! 얘는 조금 전 보았던 골드 주얼리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로즈 골드 컬러입니다. 착용을 한번 해보면 전 약간 이런 식으로 검지에 껴주려고 코스를 검지에 맞췄거든요. 근데 중지에도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다니엘 웰링턴 이렇게 로고가 딱 박혀있습니다, 중앙에. 저는 14호, 검지에 맞추려고 14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손가락이 좀 통통해서 내부둘레가 60mm로 나오거든요. 근데 60mm면은 이제 다니엘 웰링턴 공식 사이트에서는 반지 호수가 너무 크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호수가 좀 크게 책정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 약간 이렇게 중간 정도의 통통한 손가락을 갖고 있는데 이런 손가락에 검지에 낀다고 하면 14호. 14호가 딱 맞아요. 살짝 살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런 느낌?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딱 무난한 링이고 디테일이라고 하면 그냥 다니엘 웰링턴 로고가 이렇게 딱 은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박혀있는 거 말고 없어가지고 어떠한 스타일에도 매치해도 아주 잘 어울리는. 자, 그리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지 않습니까? 안나루이사와 마찬가지로 다니엘 웰링턴 사이트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알파의 할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웰링턴 사이트에서 코드 후즈 메이크업을 입력하시면 15% 할인 땡가로 다니엘 웰링턴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제 후수 메이크업 할인코드는 고홈에서 진행되는 다른 프로모션들과 중복 할인 적용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제 코드 후수 메이크업 이용해주시면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제가 더보기란에 좀 더 자세하게 블랙 프라이데이 코드랑 할인 같은 거 다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더보기란 확인하시는 거 꼭꼭 잊지 마시고 아주 쏠쏠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지는 베흐트의 반지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제 인스타그램 사진에도 올리긴 했는데 빛을 받으면 아주 블링블링하고 영롱한 광채가 너무 예쁜 실버링입니다. 얘도 약간 아까 봤던 안나루이사 링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오픈 트여있는 느낌이고 얘는 또 실버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또 골드와는 또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아이라서 아주 잘 끼고 있습니다. 얘는 조금 캐주얼하게 끼기도 괜찮아서 액세서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반지 하나 정도만 끼고 싶은 날이다. 그런 날에 마침 또 약간 따스한 의상 느낌 말고 약간 쿨한 느낌 느낌의 의상을 입었어. 그럼 이제 실버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길이를 알아서 이렇게 조이고 넓히고 하면서 커스텀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프리사이즈 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버만의 매력이 있고 골드만의 매력이 있는데 이 링이야말로 실버만의 매력을 아주 잘 담아낸 그런 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서울 스토어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친구 할인코드 후스 메이크업. 제가 오늘 할인코드 정말 많이 뿌리네요, 여러분. 오늘 무슨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다 할인코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서울 스토어에서 친구 할인코드 후스 메이크업을 사용하면 5% 할인된 가격으로 이 베흐트 링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얘는 진짜 엄청 블링블링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 제 취향 저격 눈웃핀 것의 링인데요. 얘도 역시나 서울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할인코드 후스메이크업을 사용하시면 5% 할인된 가격으로 눈웃핀 것의 링 또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얘는 굉장히 공주님 같은 링이죠. 약지에 딱 끼면 이뻐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링블링하면 진짜 너무 이뻐요. 원석도 엄청 큼지막해가지고 진짜 약간 공주님 붕의 링?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또 이런 공주공주스럽고 원석 블링블링 디자인 이런 거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얘랑 세트인 목걸이도 있고 사실 팔찌도 있어. 아무튼 얘랑 뭔가 세트인 게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거랑 그거랑 딱 세트로 해가지고 뭔가 이 연보랏빛 원석과 어울릴만한 예쁜 연보랏빛 드레스를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다음은 사실 얘는 좀 너무 유명한 링이라서 설명을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판도라 반지예요. 제가 노티드 하트 체인이었나 무슨. 아무튼 호수가 좀 작은 편이라서 가장 제 손가락 중에 좀 얇은 약지에 그나마 들어가는 사이즈? 중지는 좀 버거워요. 중지는 마디에서 걸려. 약지에 끼고 다니는 링입니다. 저는 뭔가 약간 이제 그런지함? 뭔가 이런 약간 스트리트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껴도 충분히 어울릴만한 그런 약간 러프한 느낌의 터프한 느낌의 반지예요. 근데 거기다가 너무 막 터프해가지고 막 체인 막 스트릿한 실버 막 체인 막 이런 느낌은 또 아니고 여성스러움도 갖췄어요. 딱 그런 중간? 메탈 시크와 여성스러움의 딱 중간인 느낌의 링이라 솔직히 얘도 어떠한 룩이랑 다 어울리는 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팡!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아주 잘 착용하고 있는 반지들은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른 액세서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반지에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자주 끼는 반지는 많은데 다른 액세서리들은 많이 끼진 않아요. 요즘엔 거의 링 위주로 낀 것 같아요. 예전에 귀걸이만 꼈었는데 요즘엔 귀걸이 잘 안 끼게 되고 anyways, 그래서 오늘 귀걸이는 안 보여드려요. 근데 착용은 하고 왔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목걸이인데 로켓 목걸이에요. 라켓? 라켓? 로켓! 로켓 목걸이라 그래야 돼? 라켓 목걸이라 그래야 돼? 제가 라켓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라켓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항상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목걸이에 약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제 부모님 아이들의 사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매. 그 다음에 총 팍! 맞아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아니 한 줄 알았는데 이 목걸이가 지켜줬어. 이 심장을. 총이 안 맞았어. 목걸이를 맞았거나 막 빗나갔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안에 유리 막 깨져있고.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로켓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에 사진 넣는 공간. 근데 솔직히 너무 조그매서 사진을 넣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시계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엄청 큰 시계인데 이제 목걸이에 달고 다니고 이제 막 뭐지 탐정 같은 사람들이 이거 꺼내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군요. 약간 인형 그런 느낌? 얘도 아까 제가 보였던 안나루이사의 반지처럼 굉장히 타원형의 플랫한 참이고요. 얘는 또 약간 오묘한 블루, 밤하늘 혹은 우주를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의 아주 오묘한 네이비빛 컬러라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한번 골랐습니다, 얘로. 착용하면 더 예뻐요. 제가 오늘 입은 블라우스가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사실 이 목걸이가 조금 원석 자체가 좀 네이비색 느낌으로 오묘하고 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넥라인이 좀 약간 파인 옷을 입었어요.
봤을 때 심플하게 이걸로 약간 포인트 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마지막 아이템이 벌써 왔습니다. 아쉽죠? 마지막 아이템은 또 다니엘 웰링턴의 제품입니다. 얘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얼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꽁꽁 숨겨놓고 아껴놓았다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다니엘 웰링턴 시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의 워치이긴 한데 이 시계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실버, 로즈골드, 골드 이런 식으로 톤이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계줄 겉테두리 라인에는 실버, 가운데는 로즈골드빛이 도는 실버와 로즈골드의 조합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런 독특한 워치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실버, 로즈골드 느낌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니까 웜한 계열의 의상을 입든 쿨한 계열의 의상을 입든 뉴트럴한 계열의 의상을 입든 어떤 의상을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의 시계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워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시계의 숫자들이 모두 스와로브스키로 정말 고급스럽게 하나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아, 이 스와 때문에 솔직히 선택한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곰 이미지로만 봤을 땐 스와의 그 블링블링함이 안 느껴져서 아,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을 고를까 싶기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분침과 초침이 머무는 스와 부분이 너무너무 블링블링하고 고급스러워서 정말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받자마자 계속 맨날 끼고 다니고 싶었는데 이 왓지만 한 번도 껴본 적이 없고 지금 영상에 처음 착용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언박싱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완전 쌔삥의 상품을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시계줄 조절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제 팔목에 굉장히 맞는 상태네요. 제가 요즘 애정하고 자주 끼고 다니는 주얼리들 소개했지만 이 아이는 자주 착용하지 않고 오늘 처음 착용한 건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상관없는 게 전 이제부터 정말 자주 착용할 거기 때문이죠. 너무 마음에 들어. 아주 비싼 그런 고렴이 시계에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다니엘 웰링턴 시계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영해요. 요즘 트렌드에 어울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아주 잘 뽑아내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다니엘 웰링턴 링이랑 시계 같이 매치해서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도 너무 기품스럽고 예쁘죠. 아주 고급이 잘잘 흐른다요. 이 시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 할인 코드 후즈메이크업을 사용하면 다니엘 웰링턴 공식 홈페이지 페이지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겟하실 거라면 아주 핫딜로 겟하시길 바랍니다. 요 귀부인 같죠? 오늘 보여드린 모든 주얼리들을 지금 다 착용했거든요. Oh my god. I'm such a bling bling queen. 되게 부자 같네요. 짜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제가 요즘 아주 잘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들 소개하는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할인 프로모션들 모든 자잘한 정보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정리를 짜르르 해놓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현명하게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에도 아주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파파! 안녕!